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황태경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오랜만에 친구 몇 명이랑 만나서 술 한잔을 했어요. 다 결혼했는데 딱 한 친구만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술이 알딸딸하게 취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난 있잖아. 흰 티셔츠에 청바지 잘 어울리는 여자가 참 좋더라. 야, 너는 그 나이에도 외모를 보냐? 내가 나이가 어때서 노래하고 청춘이야. 싶어? 청춘이야. 나 청춘이라고 하려고 하지. 어? 어디 없냐 영철아? 뭐가? 나 소개팅 좀 시켜줘. 야, 너 진짜 제발 외모 말고 내면을 봐. 내면. 그래, 여자분도 네 내면을 볼 거 아니야? 아, 몰라. 소개팅 시켜줘. 에휴, 정말 외로운 제 친구에게도 좋은 인연이 나타나야 할 텐데. 헤이 타일러, 제 친구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이 뭐냐면 제발 내면을 봐. 이 표현이 정말 궁금해요. 7339번님이 진미영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타일러는 진짜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인데 많은 감명을 받고 배웁니다. 헤이 타일러, 굿모닝. 일단 오늘은 우리가 시작하면서 술 취한 연기를 해봤는데 중간에 좀 술이 취한지 과연인지 그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살짝 좀 나왔어요. 이상했어요. 아, 그지? 이렇게 읽고 있다가 그게 또 노래 같다구나 하고 해서 약간 중간에 바꾸려고 했던 거죠. 나도 내 나이가 어때 하더라고. 타일러가 둘 다 신나가지고 지금 술 취한 연기에. 자, 그런잖아 타일러, 오늘 편이 제발 내면을 봐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게 딱 그거잖아요. 밖에 너무 룩을 많이 보니까 외모 네. 외모 지상주의자라고 하는데 외모를 보니까 안에 인사이드 이너 서클 뭐 바라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영어권에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안에 내면을 봐. 그렇게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내면들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상대방을 약간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내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죠. 다른 단어. 외모와 주로 비교되는 그 반대 개념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심성? 마음, 심 약간 이쪽이긴 한데 뭘까요? Beauty inside? Beauty inside가 아니고 inside? Inner? Inner beauty라는 말은 있어요. Inner beauty. 네, inner beauty. 성품? Inner beauty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 안에 있는 아름다움. 성품을 보세요, 그러나? 성품이 아닌 성격. 성격. 아! 제발 내면을 봐. 그러면은 이거죠. 제발 try to find out personality. 너무 or 좋았어요. Check it out the personality. Find 좋았어요. 네. Find personality가 personality. 약간 인격이죠. 인격인데 인격, 인품, 네. 성격, 뭐 캐릭터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Find someone with a good personality. One more time, please. Find someone with a good personality. Find someone with a good personality. 네, 이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 오. 네. 찾으라니까.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Find 찾아라. 네.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Find 찾아라. Someone 누군가를 찾아라. 뭐 네. With a good personality.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봐. 네네. 그렇게 되는군요. Personality, personality 스펠링은요? Personality. P-E-R-S-O-N-A-L-I-T-Y. Personality. 그럼 달려 사실 그렇게 되네요. 외모 이쁜 사람 찾아볼 때는 뭐 find someone with a beautiful woman.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to have a good personality. 그러면 someone with a good personality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with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름다운 거면 그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이 이미 본인이니까. 네네. 그러면 find someone beautiful 이렇게 바로 형용사로 가시면 돼요. Find someone beautiful. 타일러 진미영, 황태경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